안녕. 오랜만이야. 잘 지냈어? 아, 진짜 오랜만이다. 요새 추운데 감기는 안 들었고? 야, 완전 오랜만이다. 야, 너 이제 대학생이라며. 전공 정했어? 아, 진짜? 그러면 아, 내가 전공 대표로 있는 공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전공이 오는 건 어때? 공주대학교는 컴퓨터공학부가 컴퓨터공학 전공이랑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둘은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에 소속돼 있어. 아, 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두 쪽 교수님들한테 다 수업을 받아봤었는데, 근데 소프트웨어 전공 교수님들이 더 나한테 잘 맞아가지고, 그리고 과 형들이 되게 추천하기도 했고.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편입하기 전에 온라인 공개 강좌 케인프라는 걸 봤었는데, 그때 김치재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거 보고 아, 이 강의 진짜 꿀강이다 싶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지. 실제로 공주대 안에서 우리 학과가 교수 평가가 최상위권에 속해 있기도 해. 그리고 내가 4학년이라서 이제 특강 같은 걸 많이 듣게 되는데, 외부 특강 같은 경우는 특강비도 따로 내야 되고 교통비 같은 것도 들고 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, 우리 학과는 특강이 진짜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굳이 뭐 어디 안 찾아가도 항상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우리는 2학년까지는 컴퓨터공학과 기초를 배워. 그리고 3학년부터는 앱 만드는 거, 웹 만드는 거, 인공지능, 가상현실 다 배워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선택할 수도 있었고, 특히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하면서 실무 능력도 조금씩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코딩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나도 원래 항공 쪽으로 준비했었는데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도 원래 음악 쪽이었는데. 진짜 걱정 안 해도 괜찮은 게, 우리 컴퓨터나 노트북이 없어도 우리 실습실에서 컴퓨터를 다 빌려주기 때문에 언제든 너가 원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항상 공부할 수 있고, 그리고 좋은 스터디 동아리도 있고,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되게 좋으시고, 우리 같은 선배님들도 있고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나도 그런 선입견 가지고 있었는데, 남아고 비율이 높은 건 맞아. 근데 생각 외로 여아고가 되게 많아. 나 같은 경우는 편입하기 전에 학교는 여아고가 되게 없었는데, 여기 와서 되게 우리 과는 많다는 거를 느껴서 좀 놀랐던 것 같아. 우리는 학생회 하면서 동아리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들, 예를 들면은 e스포츠 대회라던가 아니면은 소스 투나잇이라고 영화 보면서 치킨도 같이 먹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되게 활발하게 지낼 수 있어. 그리고 절대 술 강요나 막 기합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, 산업에 인재가 되고 싶으면 우리 과로 와. 우리 전과로 와.